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방금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와 브라이튼 호브 엘비언 간의 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지난 유로파리그 로얄 앤토프전 1-0 패배 이후 주제 모리뉴 감독이 로테이션 선수들에 대한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까지 남겼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주축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을 꿰찼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가레스 베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벤치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경기에 출전해 0골 0도움, 평점 5.98을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한 폼을 보여줬었던 베일이었기에 무리뉴가 저번에 언급했던 선수들의 베일이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후반 70분에 교체 투입된 베일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온 지 3분 만에 헤딩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를 결정지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결승골은 가레스 베일 하면 생각나는 특유의 스피드와 왼발킥으로 만든 골은 아니긴 했지만 가레스 베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평점 7.3점을 기록하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토트넘 핫스퍼는 오늘 경기 종료 후 공식 SNS를 통해 가레스 베일의 득점이 7년 89개월 389주 2723일 만에 득점이라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 경기 가레스 베일 선수의 득점과 활약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The King is back. 베일은 토트넘을 2위로 올려놨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케인 손에 레길론 베일까지 드림팀이야. 베일이 돌아왔다. 진짜 베일 골 넣는 거 다시 보려고 너무 오래 기다렸어. 레길론과 베일이 보여줬다. 베일은 1분 동안 라멜라의 70분보다 더 많은 것을 해냈어. 눈물 난다, 베일. 베일도 너무 행복해 보였고 나도 베일 덕분에 너무 행복해. 베일은 토트넘에서 뛰기 위해 태어났어. 고마워. 풀타임 가능한 몸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 네가 골을 넣었을 때 나와 내 아이들은 정신이 나갔었어. 너와 해리 케인은 내가 스퍼시 셔츠를 입고서 본 최고의 두 사람이야. 너의 두 번째 데뷔골을 축하해, 가레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널 믿어. 가레스 베일이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다 등등 토트넘 팬들은 역시 레전드의 성공적인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레스 베일 선수가 넣은 골은 정말 순위 싸움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는데 베일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해 토트넘이 승점 12점에 머물렀다면 토트넘의 순위는 2위가 아닌 5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득점을 해낸 가레스 베일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